고정입니다. 새해 첫날 풍경. 예년과는 사뭇 달라지만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도심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절체 절명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도우려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도 커졌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최저시급 인상 등 도민들의 삶과 연결된 생활 밀착형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속에 맞이한 새해, 해맞이 명소들이 대부분 폐쇄되면서 충북의 첫날 풍경도 예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날인 만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바라는 희망찬 기대 속에 모처럼 도심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새해 첫 태양을 바라보며 한 해 소망을 비는 해맞이 명소 청주 문희문화재단지. 해마다 가족 단위 인파로 북적였던 이곳 출입구가 오늘은 굳게 잠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충북 도내 주요 해맞이 명소의 출입이 대부분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해맞이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일부 해맞이객들은 이렇게 명소 주변 교각 등지에 모이긴 했지만 인파의 규모는 예년에 비해 훨씬 작았습니다. 상인과 손님 할 것 없이 새해 복을 빌린 의미로 함께 나누던 전통시장 떡국 행사도 올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새해. 사흘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식재료를 장만하러 온 사람들로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에 단간이 마스크가 내려가거나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연출됐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신음했던 상인들은 모처럼 걱정을 내려놓고 목청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시고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집에 많이 계시거든요. 좀 답답해하시는 경향이 좀 많으니까. 옷가게와 영화관 등이 몰려 있는 번화가도 오후 한때나마 평년 수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새해 첫날 들뜬 기분으로. 모처럼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지금 밖에 나온 거는 한 두세 달 만에 나온 것 같고요. 공부를 하는 와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독서실 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긴 하거든요. 아무도 안 다치고 좀 많이 사상자도 줄어들고 확진자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선별검사소는 밀려드는 검사로 오늘도 쉴 수 없었습니다. 휴일도 반납한 검사원들은 난로와 핫팩에 의지한 채 영하의 추위와 종일 싸워야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던 이들이지만 새해엔 달라질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저희도 방역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 잘 하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년과는 사뭇 달랐던 새해 첫날 풍경. 저마다 맞이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코로나19의 종식과 모두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말은 하나였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자영업자들. 해는 바뀌었어도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달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정책 지원도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제천역 앞 골목에 자리한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줘 고맙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식당과 인쇄소, 노래방 등 들어선 업체 모두 월세를 깎아주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좀 많이 좀 힘들죠. 집세라도 인하를 해주니까는 늘 고맙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문을 열어도 손님 한번 보기 힘들고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도 나오자 나선 겁니다. 네, 우리 그 이제 가게 몇 갠데 중에 인쇄소 한 군데만 하고 다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이제 보면 알잖아 장사 되는 거가. 지금은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커피숍과 학원이 들어선 또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
두 번이나 먼저 제안해준 건물주의 인하 결정에 한 달째 휴원에도 숨통을 텄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도 그때도 두 달 정도 감면해 주셨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은 지난 한 달 사이 제천에서만 10여 곳.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동참한 시장과 상점가까지 더하면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850여 업체가 임대료 감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건물주의 자발적인 결정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을 덜어줘 체감하는 효과도 큽니다. 민간 영역인 만큼 강제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이유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6월 말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일정 소득액을 넘지 않는 임대인은 현행 50%인 공제율을 70%로 늘렸습니다.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코로나 시국 속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괴산 성모병원 관련 연쇄 감염이 발생한 진천 도움병원에서 10명이, 음성 송황병원에서도 4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해 누적 환자 수가 각각 88명과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모 교회 교인 1명과 가족 2명이 감염되는 등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고, 충주에서도 10대 4명 등 앞서 확진된 초등학교 교직원의 일가족 등 8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옥천과 괴산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와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충북에서만 31명이 추가됐고 사망자도 3명 늘어 모두 27명이 됐습니다. 새해부터 식품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음식에 동물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될 경우 해당 음식점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를, 기생충, 유리 등이 나오면 2일간 영업정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는 집단 급식소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2배 높입니다. 또 소비가 몰리는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생 등급을 지정하고 포장지 등에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민들의 삶과 바로 연결된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신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생치안 분야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보와 보안, 외사, 범죄 수사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범죄, 교통 분야는 새로 도입된 자치경찰이 맡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들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구조여서 경찰 대민 업무에 지자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130원이 올랐습니다. 시급은 8,720원, 월급은 182만 2,480원 이상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확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도내 전체 사업장의 38%에 해당하는 2만 3천여 곳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습니다. 4년차에 접어든 행복결혼 공제사업은 올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미혼 청년 근로자의 저축을 지자체와 기업이 나눠내는 형식인데, 업체당 가입 인원을 최대 10명까지 늘려 누적 가입자 1,400명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도 인상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이 지난해보다 3배 확대됩니다. 올해 충북에 총 900대를 보급하는데 지난해와 같이 한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제천시가 둘째, 셋째 아를 잇따라 출산하면 주택자금을 최대 5,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고, 보은군이 고교생 해외체험 학습비를 지원하는 새 시책도 눈길을 끕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 원료 저장소와 폐수 처리장 등을 태우고 소방추산 3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은 소방인력 60여 명과 고가 사다리차 등 장비 21대가 투입돼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폐수처리장 내부 산소배관이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을 직접 열어 사기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공무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해임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 1심보다 낮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7년 청주에 도박장을 열고 상대방 패를 읽을 수 있는 모카드로 사기 도박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교직원이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등 징계 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교사의 학생폭력, 체육지도자 임용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을 중징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경고에 그쳤던 학생 징계, 지도관리나 입찰 공고, 사학회계의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경징계까지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도 민원 관련 비밀 누설, 사학법인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등 68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청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늘부터 인상됐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뀐 신형 종량제 봉투 값은 20리터가 600원으로 230원 올랐고 가연성 마대 40리터는 1,900원 인상된 3,500원입니다. 기존 분홍색 봉투도 소진될 때까지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종량제 봉투값 인상은 2003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도 새해부터 인상됐습니다. 가정용은 동지역의 경우 톤당 730원에서 910원으로, 읍면지역은 톤당 510원으로 100원 올랐고,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도 사용량 50톤 이하인 경우 동지역 톤당 240원, 읍면은 120원씩 각각 인상됐습니다. 청주시는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 원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351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들에게 무역보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연수출액 5천만 달러, 연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충북기업체로 업체당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기업은 다음 달까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